네, 이번에는요, 매주 수요일 시간에 우리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최지은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또 나오는 곳,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집이라는 공간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뭐 크기라든가 구조라든가 뭐 어떤 거를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정말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집에 대해서 또 다른 답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집들이 나올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 전세 대란, 집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나 속 시끄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작은 땅만 있어도 직접 짓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행복한 집 아닌가 싶고요. 그러려면 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었으면 좋겠다. 이 부부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겉보기엔 작아도 그 안에서 자라는 행복은 큰 집. 그 집과 함께 지어진 인생이라는 시를 엿보러 갑니다. 제천시 덕산면 그곳은 11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 한 집, 집만큼이나 작은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면 손님을 환히 맞이하는 부부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례합니다. 한 발 살포시 들여놓고 나니 집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어쩜 이리 또 아기자기한지요. 집 구경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4평인데요. 좀 작잖아요. 여기 지금 서 있는 여기가 작지만 거실이고요. 여기 위에 침실이고 침실 올라가는 계단인데 여기 이제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조그맣지만 제 전용 화장대 또 이쪽에 화장실 있고 저쪽에 주방 있어요. 구조가 굉장히 알차요. 네, 이 집 지은 곳은 2015년 3기분들하고 지은 걸 거예요. 저희가 건축학교 하면서 작은 집 건축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의 작은 집을 그분들하고 지어본 건데 약간 이제 외부에 내보내긴 그래서 저희가 실제 주거 실험하는 공간으로 써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5년간 살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지금 이 집이 부부가 직접 지은 집이라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다라는 가사가 문득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을 듯한데요. 아주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둘 다 이제 미대 출신이거든요. 미대 출신인데 미대 출신 이제 나와서 보통 인테리어 많이 해요. 뭐 학원 강사 이런 것도 하지만 저희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이제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돈 버는 일이 저희한테 잘 맞지도 않았나 봐요.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지내면서 너무 힘들 때는 제가 그냥 일러스트로 한 장당 얼마 뭐 이런 거 알바도 하고 왜냐면 애 밥은 먹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기도 했었죠. 당연히 서울에서 일할 때는 아파트로 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제가 사업하다가 다른 데지 아파트를 못 가고 더 반지하 이러고 가다가 그것도 이제 전세에서 저희 더 까먹으니까 이제 월세로 하다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고 부모님 계신 시골로 내려가게 됐죠. 단칸방에다가 가족을 앉혀놓으니까 이게 뭐지? 내가 도대체 인생에서 나한테 주어진 집 한 칸 없는 건가? 이런 절망에 빠진 시기가 그 시기였죠. 남들과 다름없이 현실에 부딪혀 고군분투하고 그 벽을 넘지 못해 쫓기듯 내려온 시골. 그들의 보금자리는 자꾸만 작아져 갔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말렸어요. 아무리 먹고 살 거 없어도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근데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희 부모님도 시자 붙었지만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사도 될 것 같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사는데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진짜로 근데 엉엉 울었던 건 아니 그랬어. 그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건 좀 다른 얘기거든. 왜 엉엉 우셨어요? 시어른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 나쁘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엄마 울기도 하고 어린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처음 집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을 근데 처음으로 작은 집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집은 작지만 온전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한 꿈은 커져갔습니다. 직접 작은 집 하나를 지어내고야만 부부인데요. 이를 기점으로 시골 생활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집에 대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됐죠. 부부는 그 사람들을 담는 그릇으로 작은 집 짓기 학교를 열었습니다. 저희 둘이서 집을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초보자도 지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작은 집이면 사람들이 다 지을 수 있으면 이거 한 번씩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그때 했었고 저희가 이제 건축 남편이랑 같이 남의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때 쌓은 그러한 기술력이나 경험들 그걸 토대로 해서 차라리 사람들을 모아서 처음 하시는 초보자들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노하우를 조금씩 알려드려서 조금 어설프지만 내 집 정도는 내가 지을 수 있다를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부부의 작은 집 짓기 학교는 40기를 훌쩍 넘긴 수료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손수 지은 작은 집에서 눈을 뜨고 작은 집을 짓고픈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작은 집으로 퇴근을 하는 부부의 일상이 5년 넘게 이어졌는데요. 바로 눈 뜨자마자 바로 한 30보 걸어 나오면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30보 가면 또 식당이 있고 이러니까 되게 한가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엄청 바빠요. 바로 앞에 직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여유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그 8일 정도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것을 전후로 준비하는 것마다 거의 풀이에요. 그런 부부의 일상에 이웃들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아주 조금 더 큰 부부만의 새로운 집을 짓기로 한 건데요. 3.4평에서 너무 오래 5년간 지내봤는데 그거보단 좀 넓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이제 3m, 7m예요. 21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 그냥 6평 농막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이제 거기로 옮겨가려고 저희 집 공사하는 중이에요. 6평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청소하기가 너무 좋고요. 단열이 좋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단열이 좋으면 난방도 많이 안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좋아요. 작지 않고요. 특히 저희가 3.4평에 살다가 6평으로 이주하는 거는 대궐 같은 집이에요. 집 짓는 부부로서 그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을 테지요. 둘이서 머리를 싸매고 설계도를 그리고 또 지어지고 있는 이 집의 공정률은 이제 80%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노하우 중에 네. 이거는 진짜 기똥차게 잘 만든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 이제 계단 같은 거, 계단장 같은 건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저 작은 방 그래서 여기를 딱 열면은 여기 조그만한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주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저만의 그럼 꺼내면은 거울에 이거 저기 제가 이발 저희 아내가 주로 한 10년은 제 머리는 아내가 다 강아지 깎다가 그 강아지 미용기구로 저희 머리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데 뭐 운동이나 요가할 때 필요할 것 같고 싱크대 조립과 설치며 화장실에 타일 붙이기까지 마치 서로의 솜씨를 겨루기라도 하는 듯 능숙하게 손을 움직이는 부부인데요. 보통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일이니 고될 법도 하건만 부부는 이 순간이 마냥 즐겁습니다. 힘들긴 한데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 뿌듯함을. 그리고 너무 안 힘들어도 재미없어요. 좀 힘들어도 자기가 스스로 짓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입주하고 나서 그 하나하나 자기 손길 닿은 거
다 이야기거리야. 그래서 너무 완벽해도 안 돼. 삐뚤한 타일 있잖아요. 내가 저거 하면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지었다. 가족들과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사람들 오면은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어서요. 이야기가 있는지. 이렇게 작은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지내는 부부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를 달겠다 싶으면 서로의 취향 차이 때문에 다투는 건 예산 일이 되었다는데요. 이게 작은 집이면 나름대로 취향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까다로워요. 제가 선호하는 색깔, 저희 아내가 선호하는 색깔 이런 거나 싱크대 구조 같은 것은 주로 쓰는 사람이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싱크대 구조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최종적으로 일해야 돼 그러면 저희는 거기 최대한 맞추는 그런 방식을 하고요. 화장실 타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선호하는 색깔을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뭐 파란색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집에. 이런 얘기는 남편 건우 씨에게서만 들을 순 없겠죠. 아내 정연 씨의 생각은 어떨까요? 슬쩍 물어보니 그동안 참았던 조급함이 삐져나옵니다. 저희가 이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고 싶고 다 할 줄 알면서도 어쨌든 이제 학교 운영하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아주 잠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여기가 새 집인데요. 저희보다 먼저 입주한 생명체도 있었어요. 여기 다락 밑에 새가 새 집도 지었고요. 지금은 다 키워서 나가고 났지만 새 집이 자꾸 헌집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 그래서 얼른 잘 마감을 해서 우리 이제 네 식구, 우리 고양이 포함해서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티격태격 할지라도 속 깊은 애정 한 숟가락을 듬뿍 끼얹은 부부의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 저희 가족이 한동안 떨어져 지는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 작은 집에서 우리 딸하고 고양이랑 해서 온전하게 가족이 다 함께 좀 사는 그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행복하게 가족이 함께 사는 거 그런 거 한번. 작은 집 마을 같은 걸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은 공간은 내가 거주한 공간 작지만 커뮤니티 센터나 그 식당, 카페, 그리고 공방 같은 거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농촌 마을을 하나 만들어 본 것도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꿈이죠.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오래됐는데 올 겨울에는 끝나긴 하는 거야? 아, 당연히. 여기서 무너져. 끝까지 힘내고. 예쁘고 완벽하고 빠르게 우리가 완공할 수 있겠지? 그래요. 지금 또 고생했지만 올해도 고생했지만 어쨌든 우리 집 위해서 끝까지 했지만. 부부의 집은 견고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자재로 기초공사 때부터 단단하게 지어냈으니 말이죠. 작은 집을 위한 인생의 시, 또 다른 제목은 행복일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화면을 보면서 좋은 집의 기준, 조건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화면 속의 주인공 이 두 부부는 사는 사람이 온전히 행복한 집, 이것이 좋은 집의 기준이었네요.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대궐 같은 6평의 집을 지금 짓고 네. 있는데요. 이 집이 완성되면 정말 어떤 행복의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부는요,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그들만의 공간의 집이 있고요. 바로 그 옆으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그 옆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일터, 이렇게 용도에 맞는 작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집의 이름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딱 알맞게 좋다라는 순 우리말에서 따온 자크르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자크르 하우스. 너무나도 이름도 예쁜데요. 과연 우리가 집에 대해서 정말 더 크고 화려하고 비싼 이런 집을 생각해왔지만 아마 오늘 자크르 하우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크르 하우스 같았으면 좋겠다. 집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 한 그런 순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참 희망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부부의 꿈이 작은 집이 모인 마을을 만든다라고 하던데 이 마을이 만들어지는 날 저희가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